때문에 수초가 제법 많이 자랄 겁니다. 말리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리포하고 철리포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낚시도 많이 하고 산책로도 생겨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 곶불이 이름을 물닭섬이라고 하고 철리포 앞에 있는 섬을 닭섬 또는 낭새섬이라고도 합니다. 수온은 차지만 패들보드는 물에 빠질 염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탈만합니다. 슈트를 입고 타면 물에 빠지더라도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슈트를 입은 상태에서 패들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섬이 낭새섬입니다. 그리고 낭새섬 뒤쪽으로 천리포항이 보이네요. 오늘 오후에 바람이 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완전히 봄날 느낌인데 바람이 불진 않네요. 전자 안에서 저쪽 답섬 쪽에 가서 우럭 포인트에서 한번 캐스팅을 해보고 도다리 낚시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쪽에 찌낚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물닭섬 쪽에 만들어 놓은 산책로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서해에서 남해에서 물고기를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데 글쎄요네요. 산책로가 생각보다 높네요. 아주 다리가 아주 높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다리 밑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사진 찍기도 아주 좋은 포인트 같네요.
나무가 살짝 밀어져서 가긴 했었네.